이 부분은 궁합적으로 보면은 일하는 자리나 돈 자리에서 보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사주상에 보면은 부부 자리에서는 큰 그건 없는데 금전 문제나 일이거나 거기에서 보면 틀어지게 돼 있는데 초년에는 좋다. 처음에 초년이 아니라 처음에는 좋다 하더라도 5년 이상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돈이 조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격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형부가 돈을 좀 손해본 건 없어요? 많겠죠. 그 전에 자세히는 몰라요. 손해를 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부, 이제 언니가 형부랑 부부 생활을 할 때, 처음엔 좋았어. 그냥 알콩달콩. 그리고 언니가 좀 순해요. 강한 것 같으면서도 순해. 그래서 남편을 좀 섬길 줄도 알고, 현모양처 스타일이야. 요즘 여자들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나쁘게 뭐 하는 것도 없고, 착해요. 근데 언니가 눈치를 많이 보게 돼 있어. 형부 눈치를. 형부가 더 어리잖아. 그런데도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형부라는 사람은 나이는 어린데 과감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는 옛날 건 옛날 거고 지나간 거고 자꾸 그렇게 그냥 좀 뻔뻔스러운 그게 있어 보여. 그래서 금전으로도 나중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은 근데 10년 세월이 무상하다 그래요. 10년 살았어? 아니요. 10년은 완전히는 아니고 그냥 횟수로 보면은 거의 그렇게 되지도 않고. 네. 이 사람들은 근데 10년 세월이 무상하다 하면은 만난 세월부터 해서 보면 한 10년이 되나 봐. 아니요. 그만큼도 안 돼요. 네.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18년? 18년. 18년, 뭐 5년, 이런데. 17년인가 18년인가? 그러면 18년. 5, 6년? 이런데. 네, 그 전에 17년, 연애는요? 18년. 연애 짧았어요. 연애는 짧았고. 그래도 뭐한 6년, 7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10년 세월이 무상하다 하면은 10년을 살아도 아무 그러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별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지. 무상하다 그랬잖아요. 사. 지금 이렇게 억지로 억지로 끌고 가는 단계, 네. 헤어져야 되는데 못 헤어지는 단계, 재산 분할이든가 금전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식 문제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바람도 들어가요. 누구요? 남자, 여자? 네, 남자 남자? 쪽으로. 네, 바람도 들어가요. 운기가 그렇게 들어와 있어.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이 남자 쪽에 운기가 더 강해지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일어나는 운이야. 들이대는 운이고, 깨부수자는 운이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언니는 이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붙잡고 있어, 언니가? 애 때문이죠, 뭐. 그러니까 이혼은 하고 싶은데도 남편을 지금 붙잡고 있어. 남편이 헤어지자 하지 않아요? 둘다 왜? 헤어지자고 그래 해야지. 놓고도 언니가 붙잡고 있는 게 보여, 내가 볼 때는. 언니가 못 나요, 이 사람을. 근데 결국 헤어지기는 하는데, 한 2, 3년 더 걸릴 수도 있어. 더 힘들 수 있어. 애가 또 어리니까 조금 더 키우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남자 쪽에서 보면은, 운기가 바뀌고, 금전의 운도 바뀌고, 살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잘난 척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손에 쥐게 돼 있어요. 예전에 손해봤던 거를 지금 와서 뭔가가, 막 물이 몰려 들어오듯이 이 사람은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겁날 게 없어요. 인격이 변했어요. 네, 겁날 게 없어요. 돈 들어왔죠? 이 사람. 돈 들어온 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고 나서부터 거만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고, 가정에 메어서 살기 싶고, 자기 혼자 나가고 싶어요. 그죠. 애는 누구한테 준다 그래요? 이혼하면? 지금 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금전보다 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때문인가요? 애를 키우고 싶지 않아. 그쵸? 근데 애 욕심을 낸다니까요? 애를 못 네. 주겠다고. 재산 다 필요 없다. 애만 저기 하자 이러고 있는데도 네. 애에 대해서 계속 뭐 트집 잡고 양육권을 뭐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이러고 그러면은 몇년 동안 지금 같이 살았는데 걔 그지로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어? 5, 6년 같이 살았는데 금전 그치. 재산도 이안 사람은 주겠다. 애를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니가 애를 데리고 가면 재산 분할해주든 양육비를 좀 줘야 되니까, 그게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돈 뺏길까 봐 그런 거죠. 네, 돈이에요, 돈. 그래서 맞아. 이두 분의 사주 자체가 보면은, 부부 자리에서 보면은요, 크게 나쁘다 하진 않더라도 돈, 일적인 부분이든 돈이든 거기서 부딪히고 꼬이게 돼 있어요. 어차피 깨지게 돼 있는 궁합이에요. 깨질 궁합인데, 이잘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보면 좀 손해가 많이 들어와요.
인생에서 한 번의 좌절이고 손해고 금전도 손해 마음에도 상처 좌절이 들어와요. 그게 두려운 거죠. 차라리 그래도 살아온 게 있으니 이거는 법적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소송 쪽이든 그렇게 해서 싸워야 되겠는데 근데 애를 아빠가 데리고 있는 게 나아요. 왜요? 언니가 힘들어. 언니가 혼자서 키우기 힘들어.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줄 게 아니거든요. 안 줘도 애를 힘들어 보이는데 언니 지금 무슨 일이에요? 회사 다녀요. 근데 사업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하고 궁핍하게 부둥켜 끌어안고 울고 사느니 좀 부유한 아빠한테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애들 한 번씩 보면 되잖아요. 교육이 안 되는데요? 나중에 인성이... 조금 더 크면 어차피 이렇게 같이 있어도 안 돼요. 같이 있어도 안 돼. 같이 있어도 안 되니까 이혼을 해서 애를 근데 이제 언니가 키우면 더 잘 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나마 아빠한테 있으면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엄마하고 있으면 엄마를 애 먹여요. 그럼 엄마가 힘들어지고 찌들리게 되고 애들하고 짜증나게 되고 어차피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차라리 포기를 하면 내가 그랬잖아. 언니가 남편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다고. 이걸 놔버리면은 오히려 언니가 나아져요. 인생이. 언니가 애들 끌어안고 오면 애들이 말썽 부리고 그 힘든 과정을 혼자서 다 겪어야 돼요. 돈은 주지도 않고. 지금은 내 새끼니까 자식이니까 언니가 못 놓겠다 하죠. 하지만 살아보면은 언니가 정말 눈물바람으로 살아야 돼. 애들이 내 마음 같지 안 돼요. 언니가 아무리 반듯하게 가르쳐도 애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 차라리 주고 엄마가 돈을 벌어서 애들을 한 번씩 만나든 좋은 걸 사주든 그게 더 나아요. 근데 언니가 순하다 했잖아. 외로움도 많이 타요. 그러니까 되게 애들이 없으면 언니가 죽고 싶은 심정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옆에서 좀 챙겨줘야 돼. 정말 자살하고 싶다 하는 충동까지도 느낄 거예요. 근데 애들을 낳아버리면 빨리 이혼이 돼요. 근데 애를 못 놓으면 2, 3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도 고집 있어. 쉽게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는 정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싸우고 그러고 이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형부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사주의 운기예요. 그것도. 그러니 이 사람 운으로 보면 내년, 내후년쯤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언니하고 형부의 인연은 한 10년을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러고 뭐가 정리되고 끝이 나요. 10년을 채우고. 네. 그래서 10년 세월이 무상하다 말이 나온 게 그렇게 채우고 끝이 나고 나면은 진짜 아무 소용이 없다. 진짜 허망하다 그럴 거예요. 왜 싸웠나 그럴 거예요. 굳이 지금 이렇게 아동바동 싸울 그게 아닌데 자식이다 보니까 안 싸울 수가 없지 또. 근데 언니가 지게 돼 있어요. 따라줘야 돼. 되게 악하거든요, 남자가. 그러니까 진다니까, 언니 순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다 이긴 건 아닌데 독하거든. 자기 걸 챙길 줄 알고 독한 면이 있거든. 근데 언니는 그렇지가 않거든. 그냥 정도 많은 사람이고 좀 우유부단한 것도 있고. 그리고 끌려가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언니를 잘 달래서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니가. 언니가 돈 때문에 애들 키운다는 거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양육을 돈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다 줘버리고 언니는 그냥 새로운 인생 살고 애들은 엄마가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볼 수 있게끔 그거는 해주도록 그렇게라도 하면 그게 더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싸우면 애들도 더 상처되고 더 안 좋아요. 그러니 언니하고 타협을 잘 보세요. 얘기를 한번 잘 해보세요. 얼마 전에 어디 가갖고 막 그런 뭐 신감을 억제 뭐 이렇고 뭐 그런 걸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하게 뭐 하는 그런 것도 무의미한 거네요. 이거는 신바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둘 다 신감을 있다고. 아니 신바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신의 조화가 아니에요. 두 분 사주에서 그렇고 성향에서 그런 거지. 운기에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언니 사주가 어차피 이별이 들어있어요. 이시 가정의 내력이에요. 이별수가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본인 사주에 이별수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건 신과물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조상을 잘 풀어드리고 합의를 볼 수 있으면은 뭐 구슬하든가 하겠는데 내가 볼 땐 지금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건 조상이 바람을 넣어서 그러니까 합의해서 둘이 살아라 하는 구슬해라 이런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과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주 자체에 둘이 그렇게 깨지게 만났어요. 이런 공감은 분명히 깨져요. 근데 전생에 원수가 만난 것 같았고
그래서 쉽게도 안 헤어지고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언니한테 마음 강하게 먹고 새 출발을 해서 잘 살면서 아이들을 볼 생각을 하라세요. 무조건 이 구렁텅이 안에서 거기에서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물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빠져나와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못 봐 지금 언니가. 끈질긴 싸움을 하지를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라고. 애들하고 전혀 못 보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싸우면서 아까운 시간을 보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긴 한데 남자가 너무 악하다니까요. 거짓말하고 악한데 못 이기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피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다른 방향을 찾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내 새끼 안 죽여요. 아빠가.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인성적으로도 너무 안 좋게 크니까 애가 벌써 욕을 배워갖고 오니까. 근데 술주정뱅이 아빠 밑에서도요. 공부 1등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인생의 공부는 그 사주예요, 사주. 그리고 애들도 이성이 생기고 뭔가 좀 크면 바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아빠가 데리고 있는 게 낫다 그러시네, 신령님은. 왜냐면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 애들 삐뚤어져 해요.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춘기 학교 안 가고 말썽 부리고 엄마가 어떻게 감당할 거야. 더 안 좋아진다고, 애들 앞길이. 근데 이거는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앞을 보고 얘기해 주는 거고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고 겪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두고 나쁜 말은 안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니 오히려 아빠한테 놔두는 게 낫다. 그러면서 잡아가겠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지금 못하는 건 언니가 마음을 좀 비우고 언니가 애들을 자주 보고 케어를 해주면 돼요. 자기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꼭 데리고 있어야지만 애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케어를 해주면 돼. 그리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고 이거 계속 싸우고 할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다고 이혼을 하는데. 언니도 쉽게 포기를 안 하겠고. 그러면 완전 개그지로 쫓겨나는 거네요. 재산도 안 갖고 애도 다 뺏기는 거네요. 그쵸. 그 허황성 무슨 5년 날리는 거네요. 네. 날리는 거지. 전생에 원수가 만났다니까. 근데 한 사람만 이렇게 당해도 안 갚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새 출발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시간 끌어도 언니는 돈도 못 받고 애들도 뺏기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못 이긴다니까, 진다니까. 그러면 어차피 질 게임인 것 같으면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지 당연히. 근데 여기서 해결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남자가 뭐 뭔가를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 관제까지 가면? 네, 근데 남자가 만약에 지금은 돈이 있는데 만약에 또 잘못해갖고 빚이 졌어. 그때는 언니 이혼할라 안 하겠어요? 지금도 이혼할라 해요. 지금 아니 근데 못하고 있잖아. 애 때문에 애 아니 애, 욕심 애 때문이라도 남자가 애 욕심 낸다니까. 아니 애 때문이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빚을 그렇게 지고 있잖아. 만약에 빚 졌잖아요. 그래도 언니가 이혼을 안 할까요?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부부가. 그 꼴 나지 말고 빨리 해결해라 이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둘러가야 될 땐 둘러가라 이거죠. 직진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니하고 얘기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돈 하나도 못 받고 나오는 거 억울하고 이거 더 빚 안 지고 언니가 갚아야 되지 않고 나오는 게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아니 어차피 피부하다 일어나는 거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른 범죄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거를 다 확 질러버리면 그 사람은 크게 관제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애 아빠인데. 피바다. 애 아빠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애 아빠인데. 아이들한테. 아이를 생각한다며. 그러면 언니 사주의 운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보하고 나와야 돼요. 안타깝지만. 너무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살려면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다른 길로 지금 다 정리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라? 새로운 남자를 만나든 본인이 일적으로 성공을 하든 새로운 걸 하든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해야죠. 그 또한 언니 사주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처음엔 잘 맞았는 것 같지만 둘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정말 나쁜 놈이죠. 정말 쌍욕이라도 막 하고 싶지. 하지만 언니가 살아야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붙잡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세상 사는 게 그렇잖아요. 딱딱딱 논리적으로 이렇게 안 가잖아. 억울한 것도 많잖아요. 지금 언니가 지금 억울한 운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별을 하게 돼 있고 뺏기게 돼 있고. 근데 같이 있어봐야 내 기운까지도 더 자꾸 뺏겨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언니는. 그러니까 잘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 부분은 이별은 한다. 하지만은 진짜 언니가 마음에 피멍 들듯이 뭔가 고생을 하고 서로 악담을 하게 되고 그러고 헤어진다. 결국 자식도 손에 못 끼고 온다. 근데 자식을 손을 잡고 있어는 보여요. 그럼 언니가 자식을 만나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은 뭐다? 언니한테 안 와요. 안 줘요, 이 사람이. 자기가 버는 거거든. 맞잖아요. 맞죠. 근데 직장 생활한 게 아니라 자기가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줘요. 왜 이길 거였기 때문에 이건 내 거지 이걸 왜 나눠야 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 지금 딱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주기도 싫고 자기 그래 재산은 필요 없고 애만 원한다 애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는데 말을 계속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금방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아니면 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소송 가서도 진다면서요. 응. 이길 그런 것도 없고요. 언니는 돈 못 가져나오고 자식도 못 데리고 와요. 충격적이다. 그러니 길게 싸우지 말고 정리 잘 하시고 언니가 돈도 벌고 더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애들을 만나고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아요. 이거 언니가 지금 너무 힘들겠다. 그쵸. 그러니 언니하고 또 얘기를 잘 풀어보세요. 어차피 다 뺏기고 힘들 것 같으면 만신창이 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현명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네.